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징어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요. 따라서 먹을만 하겠죠. 또 대게 마가다니 나와 있는데요. 얘도 좀 저렴한 편이네요. 여름철 하면은 보고잖아요. 보고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라. 진짜 괜찮은 그런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이거 요리하고 있습니다. 서양 거라 네. 때깔이 이렇습니다. 아, 서양 거는 네. 색깔이 그런가요? 예, 네, 동양 거는 때깔이 빨간데 서양 거는 이렇게 좀 빨게 하네요. 서양 거, 서양 거. 네. 아, 예. 아, 그 대신에 네. 사이즈는 동해안 거보다 사이즈는 큽니다. 아 이게 또 살이 두껍다고 하던데? 예, 오히려 동해안 거보다 서해안 게 더 맛있어요. 그래요? 이거 얼마예요? 오늘 34,000원 합니다. 우와, 이게 몇 마리나 되는데? 20마리입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가격이? 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엊그저께만 해도 5만원 이상 나갔어요. 이렇게 손질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분들이 무서워서 안 사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손질하기가 힘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징어는 다듬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백골뱅이 왜 이렇게 크다요? 27,000? 요즘은 날씨 관계를 해서 네. 산지에서 있잖아 구름을 채워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저는 실물인데 재고가 아니라. 싱싱하긴 하겠는데. 네. 헛골뱅이는 어떻게 하니? 헛골뱅이는 23,000원입니다. 다 넣어볼게요. 네? 오늘 바보지 뭐 산지에서 그렇게 손질을 다 해놨고 왔어요. 아 이게 손질 된 거예요? 네 가지고 가셔갖고 그냥 볶아서 먹어도 되고 요리하기 이제 이게 몇 킬로나 돼요? 3킬로나 3킬로? 예. 오늘은 비싸요 12,000원 올랐네. 예. 정상 이제 8,000원 고쳐야 되는데 오늘은 12,000원 대구는 어떻게 하냐? 4만 나구는 4만 원이요? 몇 마리? 8마리? 예, 8마리. 사람이 안 먹으라 그냥. 사봉어요. 어이, 봉어. 꼬물이 있어가지고. 이거나? 저런. 어른이고요. 이거는 무릉어요, 무릉어. 이거는 5,000원. 물홍어라는 거? 무릉어라는 거죠? 사봉어 아니고 그냥. 그냥 무릉어라고 하잖아, 무릉어. 무릉어지. 맛이 좀 덜한 거. 예. 물가지, 물가지. 구분 5,000원, 5,000원. 뭘 보고 구분한데? 그 무릉어 그냥요. 까리, 귀. 아, 색깔이. 예, 예. 이거 무릉어. 선도가 이렇게 좋아. 아, 이거 엄청 좋아. 한 5kg 남아.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아, 얘 요즘에 일본산이더라고. 네. 한번 5,000원. 몇 마리라고 하시죠? 12kg. 12kg? 24마리. 예. 청어요. 13,000원. 야, 고기 많이 나왔네. 키로 4,000원. 야, 이게 키로 4,000원. 소라요. 소라? 아, 예. 10kg. 키로 3,000원 보면. 어우, 싸다, 이거. 3,000원 보면. 10kg. 아, 이건 괜찮네. 예. 다 다른 거, 이거 봐요. 예. 네. 야, 움직이네. 3,000원 보면. 아직 10kg 3만원 어우 몇 마리나 들어? 어이구 괜찮네. 저쪽에서 이거는 안 하고 키리에 5,000원 24,000원 어제 겁니다. 아, 그래? 어제 건데요. 어제 내가 15,000원 팔던 건데 가져가시면 골라가지고 키로에 8,000원 드릴게요. 8,000원. 그 물이요. 넣는 거라 상태는 상관없어요. 어제 건지만. 한 마리 몇 키로나 돼요? 예, 안 물어요. 예, 먼저 건지만. 시장 없으니까. 예. 그래요.
어이, 야무르요. 만져보시오. 다리 만져봐요. 어제 겁니다. 나는 여기 유튜브 오시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는 거요. 아, 유튜버들이 이 집이, 예, 이 집이. 무기 들어봐, 무기. 뭐, 이거 들어봐, 무기요. 아, 무기 들어봐, 무기요. 볼까봐. 놀라지 마세요. 무거워요? 에? 무거워요. 만져보시라고. 무거워요. 예. 그럼 사례가 탔다는 거예요. 예. 그 물건을. 단새우라고 하나요? 아니요, 도화새우. 도화새우. 독도새우. 아, 독도새우가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예요? 어, 2kg에 10만원. 아, 1kg에 5만원. 그렇죠. 이런 거 살아있으면 1kg에 30만원. 어, 그래. 영화를 이런 거 지금 저 뼈꼬시로 해 먹는 거. 뼈채 어. 막. 예, 예, 예. 2만 5천원. 사장님, 저 오징어 좋은 거. 시장 시켜 가져가. 그런 거는 6만 5천원. 아, 요거야? 예. 그런 거 진짜. 돈은 어디요? 돈은 키로에 3만원. 그런 거는 지금 1.2kg니까 3만 6천원. 그런 거 3만 9천원, 3만 6천원. 이제 민어처럼 있죠? 네, 민어는 산가 모는. 아, 그래요? 키로에 15,000원. 어이, 산치가 엄청 큰데요? 구이용. 핏감이 안 됩니다. 구이용. 얼마? 키로에 8,000원. 어, 갈치도 많이 갔다 오는데. 빨간색 그나마 좀 조용한 거. 빨간색이 이거예요. 피크. 예. 빨간 색깔은 얼마나 오냐면, 빨간 색깔은. 9마리짜리가 13만 원. 빨간 색깔은 10만 원. 10마리짜리가 14만 원. 왕뚱 경험이 있어요. 어, 9마리짜리 저런 거는. 이런 거는 5만 원. 5만 원. 한 마리 만 원이네. 예. 이런 거는 12만 원. 어, 좀 크네, 이건. 어, 많이 크구나, 이건.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왜 애들이 여름이니까 저 이게 공항에서 던지고 거기서 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상차하는데 두고 또 던지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그러게. 쉬는 사람들이 갖다 공성에 갖다 해뒀어요. 던져버리지. 그 다음에 또 제주공항에 와서 던져버리고 또 공항 항공에 힘든데 또 던져버리고 난달라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충격받으니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7번을 해요. 아. 그래야 오는 거야. 근데 이 가만히 있어도 배가 나가버리지. 10만 원 이런 거 11만 원 4만 원 그래서 이제 절단이 되지. 몇 마리나? 한 20마리 안 되네? 아, 15마리. 15마리. 우선 작은 거는 20마리 나오고요. 큰 거는 20마리. 네, 아지요. 네, 이건 어때요? 아지는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이라. 아니요, 안 싸요. 안 싸요? 네, 오늘 이게 3만 원 나와요. 3만 원. 마리에 만원. 좀 올랐네. 이건 얼마예요? 2kg짜리? 한감은 12,000원. 얼마? 12,000원. 1kg에? 네. 천적이네. 네, 55,000원이에요. 5만, 어, 이게 몇 킬로 나죠? 킬로가 아니라 80마리 나와요. 80마리? 네. 계산이 좀 하네. 야, 8마리짜리로 가져갈래? 내가 여기 가운데 큰 낙지 여는데 28,000원. 28,000원? 오늘 막 공짜 7만원. 7만원? 80원. 10마리 32,000원. 32만원. 32,000원. 한 마리에 얼마예요? 3만 2천 원. 아, 거기 크네, 이게. 이거 키로가 많아요. 하나, 한 마리에 1kg? 네, 1kg 넘어요. 넘어요? 조금 넘어요. 와.
잡으니까 맛이 틀린 거야. 이게 깊은 맛이 완전 깊은 데서 잡으니 그래서 맛이 얕은 데 그래서 이게 맛이 있어요. 그렇죠. 퇴근해야 돼. 38,000원 정도. 얘들이 이제 마가단 A급이에요. 아, 이게 A급에? 네. 38,000원. 네. 오, 뭐 괜찮네, 가격이? 좋죠. 오, 네. 좋아요. 이런 것도 요즘에 마가단. 이제 마가단이 단가 네. 계속 올라가요. 아마 그래. 다음 주는 4만원대 넘을 때가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통관 시세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제 다리 떨어지고 뭐 이런 아 절대 이런 애들은 뭐 싸도 26,000원 하죠. 통계도 나와요. 네, 비싼 거는 네. 사이즈 작아서 사실 라면용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즈 커서 이제 내장도 맛있고 찜용. 얼마예요 이거? 얘들은 그래. 27,000원 정도 그냥 맛은 좋더라고요. 좀 녹진한 맛이 있어요. 아무튼 살밥은 아무래도 대게보단 좀 작고. 킹크랩은 네. 노량진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네, 왜? 지승하차이라 한강지로 먼저 나갔어요. 거기 나갈 물량도 좀 부족해요. 10만 원. 이거 선어는 어때요? 선어는 지금 얘는 좀 어제 거라 좀 안 좋고, 얘는 두 마리 지금 꺼낸 거라, 얘네들은 뭐 2만 원씩. 그럼 그래. 예.